우와, 우와. 여기 너무 좋은데? 어, 뭐야, 고양이 있어. 우와. 우와. 아이고, 귀요미. 와, 근데 여기 진짜, 뭐야, 여기? 여기 진짜 크다. 자, 슬리퍼 신으세요. 형들, 어서 와. 드디어 공개하네, 내 집.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그니까. 와, 근데 진짜 좋다. 진짜 진짜 좋다. 좋아. 종 보드게임 다 있다. 루미큐브다, 오늘. 너 여기 거야? 너 안 들어와, 근데. 알겠어, 밖에 있어. 좋다. 와우. 진짜 좋은데? 와, 5층이야? 1, 2, 3. 아, 비 오는 날 막걸리에 파... 막걸리 오네? 막걸리에 파자? 아, 이제 옥상 가볼까요? 몇 층까지 있는 거야? 3층? 이게 문이 닫혀있는데 열어도 되겠지? 어, 열어도 돼. 뭐야, 뭐야? 아, 여기가 내 침실이네. 여기가 오늘 내가 잘 빵. 오. 뒤에, 뒤에 온 애들 위에 쓰라고 하면 되겠다. 이게 약간 내 방 필인데? 내 방은 뭐 찾았어. 나 거긴데? 너 여기야? 어. 이거 하나 사야지, 이런데. 이런데? 이미 있지. 태일이 형! 어? 여기 와봐. 방 여기 있어. 어? 야, 이게 태일이 형 방이네. 여기가 이제 태용 도영 방. 아, 그렇네. 어. 방은 그걸로 하자. 어, 선착순. 우리, 어, 선착순으로, 선착순으로 하자. 나 이 방. 나 저 방찜. 나 해물찜. 와, 여기 좋다, 근데. 그러니까 여기 되게 좋다. 레디스 앤 젠틀맨. 아. 벽난로 앞으로 집합. 방 보는 거 정합시다. 나 바로 아웃 되겠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 같은 과일이 합해서 다섯 개 나오면은 치면 돼. 방정하게 갈까? 이걸로? 아니야, 방은 정해져 있어. 아, 정했어? 어. 벌써 정했어? 어. 아, 맞아. 아니, 여섯 개, 여섯 개. 땡. 뭐가 다섯 개? 뭐가 다섯 개? 맞아. 아, 그러네. 귀여워. 오. 오케이. 자, 싹, 싹. 아이, 싹, 싹. 아, 땡. 한 잔씩 해야 돼. 자, 장 보러 가고 싶은 사람, 손. 나 갈게. 나 가고 싶어. 오케이. Okay. 그래? 그럼 둘이 간다. 우리 두 명 가야지 뭐. 왜냐면 나머지는 요리하면 되거든. 어? 몰랐지? 어, 이렇게 된 거야. 아니, 그러면... 아니야, 준비야. 어. 요리 준비야. 요리 그래서 준비? 요리는 같이 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둘이 장 보고 셋이 요리 준비하고 준비는 뭔데? 나머지 두 명이 마음의 준비. 두 명이 요리하고 준비. 남은 두 명이 설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자. 그쪽 오면 이제 끝난 거야. 아, 오케이. 그런 장 보러 갈게. 우리는 그러면 마음의 준비하고 있을게. 뭐 더 특히 먹고 싶은 거. 지금도 배고프지 않아? 어때? 맞아. 응? 뭐 빠르게 먹을 수 있는 건 뭐? 돼 있는 거 사와, 그러면. 밀키 돼 있는 거. 어, 그런 거는 좀 빨리 끓일 수 있는 걸로 하고 고기만 좀 많이 사올게. 어, 나 좋아하는데? 잘 갔다 와. 아니, 비 오니까 우산으로 온 거야. 아, 그러네. 아, 레고. 너무 귀엽다. 이쪽이야? 오! 날아갈 뻔했어. 라면 하나 먹을까? 5분도 있네. 5분 있으면 안심 딱인데. 야. 여기는 마트. 여기는 해찬. 여기는 마트. 이거는 마크. 안녕하세요. 저희. 고기. 일단 오늘은 법카이기 때문에 돈 따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일단 고기 먹을 때는 이런 소시지 같은 거 좀 필요하긴 해. 껍데기 좋다. 이거를 구워 먹기도 하진 않죠. 보통 이거를. 뭐 깻잎 같은 거 필요하지 좋아. 않을까? 나 깻잎 좋아해. 상추? 여기 있다. 아, 상추, 상추. 상추는 이건데. 아무튼 비빔면 살까? 비빔면. 따지 냉면. 야. Yeah. I was talking about the red one. The 비빔면. 야, 예상. 어? 찌개를 키트로 돼 있는 거 있어? 아니면 우리가 그 찌개까지 다 만들어야 되지? 김치찌개. 아, 있네, 있네, 있네. 부대찌개 있다. 형, 근데 먹을... 부대찌개, 부대찌개. 애기 부대찌개 좋아해요? 태일이 형 좋아하잖아. 다 따오자, 어, 그냥. 다 따오자. 아홉 명, 아홉 명 생각하면은 진짜. 수확을 하자, 수확. 어, 수확해야 돼, 거의. 날씨 아니었으면... 진짜 여기서 놀았을 거. 말아요. 아, 약간 주말 텃밭처럼 해놨는데? 뭐지? 따볼까? 아니, 먹어봐. 베스트? 저 깻잎, 저, 적색. 어, 깻잎이네. 깻잎 따고 고추 한 한두 개만 따서. 근데 어떻게 따지? 상태 좋은 깻잎으로 쌈을 즐겨 하진 않아서 너무 많이 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이거 가져가면 좋아할 것 같아. 명란젓. 아니, 이거 왜 여기다 놔? 저기 카트다 놔.
아 그래도 아, 이건 이거 이 정도 나 들을 수 있어. 고기 샀어? 고기 샀어? 소고기가 없어. 그럼 돼지로 가야지. 있는 걸로 가야지. 어 돼지는 거의 싹 끌어 모았어 영혼까지. 아 오케이. 어. 좀 적은데? 이거? 장난이고. 된장찌개도 거기에 기름이랑 이런 거 다 있어? 어 있어. 야 골뱅이. 오 골뱅이. 아 골뱅이 뽑아줘야지 또 가서.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김치 샀어? 어. 어떤 김치 샀어? 이거. 갖고 와. 누가 이거 먹는 거 지금? 깻잎김치. 여기 있다. 야 너무 많지 않아? 너무 적지 않아? 아 그래.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넣어줘도 나쁘지 않지. 약과. 어 태용이 형 뭐요? 스타일. 약과. 야 햇반 필요하겠지? 어 햇반 와 나이스. 흰 쌀이 좋아? 그 검은색 쌀이 좋아요? 난 다 좋은데 혹시나 모르니까 그냥 다 흰 쌀로 하는 게 낫지 않아? 내가 살게 오늘은. 밥 한 거 다 이겠고. 오케이. 형 나 올리고 있을게. 아이. 나 열심히 너 찍고 있을게. 어 좋아. 빅 사이즈로 갈까? 스몰 사이즈로 갈까? 빅 사이즈. 빅 사이즈. 이왕 쌀 거면 빅으로 가야지. 아니 유기농 채소지. 네. 종류별로 세 개 골라왔어. 세 개 딱이다. 아, 하나씩 먹었네. 청양고추 없나? 청양고추 넣어 먹어도 좋겠다. 맞지? 청양고추는 어디에도 쓸 수 있으니까. 야 아이스크림 살까? 어 아이스크림 괜찮은데? 나 이거 하고 싶어. 야 존이 형, could you get some ice cream? Think we would need. Yeah, we need ice cream. 아이스크림 어디 있을까요? 야, 아이스크림을 못 찾겠는데? 내가 갔다 올게 여기 있어. 내가 이거 하고 싶어. 형 그러지 말고 아이스크림 그냥 우리 지금 먹고 갈 것만 살까? 도영이 형 같은 멤버들 먹고 싶어 할 것 같은데? 그랬으면 일찍 왔어야지. 어? 어? 이거 향이. 아 나 이거 좋아하는데 향 센 거. 쌈 안에 상추에다가 딱 하나 올려가지고. 자극 자족의 삶. 이렇게 하면 나갈 필요가 없겠어. 맞지? 연잎 쌈밥 해 먹을까? 연잎. 연근 어때 연근? 어, 연근. 연근 무침. 어, 뿌리 뽑아야지 연근. 그치. 맞지? 응. 이런 거 딱 귀 하나 꽂아주고. 그렇지. 그런 거 한번 딱 그냥 귀엽게. 데코로. 배고프다 이제. 그러니까. 애들 뭐 사올려나? 뽑아온 걸 좀 씻고. 고추 근데 너무 조금 딴 거 아니야 이거? 응? 충분한가? 청양 고추? 어. 그냥 우리 찌개에 넣을 정도만. 딱. 아 그래. 딱 필요한 정도만 해야지. 와 형 진짜 크다. 미쳤지. 빅 사이즈로 했지 내가. 거의 미쳤네. 나 이렇게 큰 깻잎 처음 봐. 빅 사이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마카롱 하나 줘 봉투. 그래 그래. 그래. 캠핑 용품 브라운 테이블인가? 형 또 캠핑. 에 대해서는 형이 또 캠핑 바삭하지. 딱 나는 꽉 잡고 있잖아 캠핑. 어, 꽉 잡고 있는데 캠핑계를 꽉 잡고 한 두세 번 가고 아 놀 때도 체력이 있어야 돼. 아 뭔지 알지? 소파에 앉아서 먹겠지? 그럴 것 같은데. 약간 높여야겠다. 아 수고했다 우리. 아 무거워. 아들 왔나? 뭐 했어? 놀았지? 우리 여기 이 집 가구 다 만들었어. 이거 소파랑 테이블이랑 거기 테이블. 은근히 노동했어. 어. 루미큐브 마스터했으니까 찢어줄게. 태일이 형 루미큐브 어허. 지금 마스터했어. 과자 사왔어? 많이 사왔어. 근데 이거 요리할 거 많이 없을 것 같아. 그래? 맞아. 고기만 구우면 돼. 맞다 우리한테 문선생이 있었네 문선생. 소고기가 한 팩밖에 없어.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우리 다섯 명이서 먹으면 끝나거든? 지금 이거 바로 에피타이저로 먹자. 후반 때 오기 전에 빨리 먹고 치워버리자. 소중한 소고기는 태일이 형한테 맡겨야 돼. 그러자. 아니 여러분 깎아 먹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아 너무 배고파. 어쩔 수가 없어. 나 이거 모형인 줄 알았는데. 이거 직접 따온 거야. 꽃도 주려고 따왔어. 우리 꽃 싸울까 얘기했었었는데. 아 올리브오일 있어야 좀 좋은데. 소고기를 올리브오일이랑 같이 먹어? 응? 아 스킬이 있지 스킬이. 나 아침에 부대찌개 먹고 왔는데 마크 형이 형 때문에 부대찌개 골랐었어. 근데 또 먹고 싶어. 청양고추 좀 넣으면 되겠다. 맞지? 우리가 그래서 그래, 따왔잖아 재현이랑. 근데 진짜 따온 거야? 진짜 따왔어. 꽃도 진짜 따온 거야.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진짜. 진짜야? 진짜 위에 뒤에 텃밭 있어. 우리 작년에 미리 와가지고 깻잎 필요할 것 같아서
작년에 깻잎이랑 고추 심어놓고 왔거든. 기억나지요? 오케이. 이대로 두면 되고. 찌개 수시로 마크 형 확인하고 숟가락으로 한 번씩 저어줘. 네. 아, 올리브오일로 가야 돼. 올리브오일 없어? 오일 살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들기름으로 오면 안 돼? 들기름? 가볼까? 고소하게. 우리 그러면은 양 이런 것도 같이 곁들여 먹자. 버섯. 형 버섯도 구워줘. 너무 평화? 아까 우리 이거 따러 갔을 때는 진짜 깻잎 똑똑. 와, 냄새 좋은데요? 아, 냄새. 아, 약간 타이밍 놓쳤어. 아, 언제까지 변명만 할 거야? 잠깐만. 아, 아주 제대로 건드렸어요. 아. 그대로 건드렸어요. 아. 로스팅 중? 레스팅. 아, 레스팅이야? 아, 레스팅도 있어? 아니, 안 해도 되는데. 아, 리스팅 아니야? 아, 리프팅 아니야? 찌개 다 끓였어? 찌개는 거의 다 끓어가요. 김치 덜어놓을까? 김치 좀 건드렸어요. 뭐해? 아, 와사비. 아, 와사비.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 되나? 해봐,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보는 거야. 자, 이렇게 자르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오늘 안에 다 먹어야 돼. 아, 진짜? 다 했어, 다 했어. 오! 왜 이렇게 짜? 짜도 맛있다고 해야지. 빨리. 응? 내 브랜드 네임이 있잖아. 아, 오케이, 다시 할게, 다시 할게요. 와, 왜 이렇게 맛있어? 맛있어? 와, 너무 맛있어. 레고. 오. 와. 노래방 기계. I'm the biggest. 오 마이 갓. 아, 되게 좋은데. 아, 노래방 기계 깔쌈한데? 애들 위에 있다고? 어. 아, 무슨 미술관 같아. 그렇지 않아? 진짜. 전시회, 전시회장 같아. 아니, 한국에 이런 데가 있다고? 하이. 안녕하십니까? Yo, hello. 뭐야, 밥 먹고 있어? 에피타이저. 소고기가 에피타이저? Yep. 소고기가 한 팩밖에 안 팔아가지고 후발대 오기 전에 선발대끼리 해치우기로 했어요. 아쉽게도 적발됐네. 뮤지컬 잘했어? 나도 하나 먹어볼까? 역시 넌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어. 왜 이렇게 짜? 난 그렇게 생각했어. 와우, 짜! 아이고. 짜게 먹어야 돼, 원래. 세일링이 반했구나? 고생했다. 가자, 이제 삼겹살로 가자, 우리. 배고파. 뭐 밥 먹자, 그러면. 밥 먹어? 어. 해보자,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후회하자, 후회하자, 후회하자. 해보지 말고. 어, 삼겹살 누가 구워요? 너가. 아, 내가? 응. 이거 내가 장 봐왔는데, 내가. 우와. 거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나 진짜 시키는 거 다 할 테니까 설거지만 빼주세요. 아, 그럼 설거지를 해. 지금 요리는 우리가 할 테니까. 아, 그럼 내가 고기 구울게. 다들 갑자기 적극적. 설거지 게임을 따로 하는 게 어때? 잔이 형이랑 나랑 마크 형 셋이 이제 장을 봐왔고, 아. 재현이 형이랑 태일이 형이 이제 여기 쌈 씻고 이런 거 다 했고. 이거 쌈 진짜 빠운 거야. 이제 그 네 명이서 고기 굽는 거 설거지 정하면 되긴 하고. 설거지를 이걸로 하면 될 것 같아. 이걸로 아, 이제 형이 빼줘야 돼. 왜냐면 장어덮밥 사줬어. 아, 그래, 그러면 장어덮밥 내가 사줄게. 됐지? 그러면 형 빼줄게. 그럼 나도 사줄게. 형은 못 빼겠어. 알겠어. 그러니까 네 명이서 이거 해가지고 이제 설거지 정하면 되거든. 우리 팀이잖아. 그러니까. 해야지. 벌써 정하는 거야? 이러고 이제 다 같이 해야지. 아, 이걸로 할? 이걸로 아홉 명이 사는 거지? 아니. 아니 아니. 그러면은 진짜 하기 싫으면 말해. 나 진짜. 진짜 하기 싫으면 빼고 할게. 하나, 둘, 셋. 진짜 하기 싫으면 손. 나 진짜 다 진짜 하기 싫지 않아? 밥 먹고 하자. 왜냐면 밥만 떨어져. 어, 고기 굽는 사람 정하자. 고기 구울 사람. 오케이, 고기 굽는 사람을 이걸. 오케이. 근데 솔직히 나는 배가 안 고파서. 그러고 그거라도 하고 싶긴 하거든, 솔직히. 그래, 그래. 어, 그러면 그러면은 오케이. 오, 그러면 내가 할게 그러면. 그래, 그래, 그래. 한 명이서 구우면 너무 오래 걸리고 한 명이 옆에서 더 구워야 돼. 아, 그래, 보조. 그래, 나는 개인적으로 도영이 형이 자원해. 맞아, 맞아. 나 진짜 그건 괜찮. 그거 좋은 생각이야. 또 저러네. 도영이 형이 보조했으면 좋겠다. 손. 제발. 이거 한다고 설거지 이거 할 때 빠지는 거 아니라는 거 알아도. 걸렸다. 걸렸다. 바로 그냥 빡. 딱. 야무지게. 이거다. 과감하게. 제발, 제발. 절대 아니지. 혜찬아, 왜 혜찬이 이런 건 안 돼? 그거에 놀랬잖아. 혜리 형 맞다. 아, 이거다. 이거다. 됐어, 됐어. 이거다. 없어. 아, 혜찬이네. 근데 여기 많아, 아직. 여기 아직 많아. 오! 이거 뭐였지? 굽는가? 굽는가? 아, 설거지, 설거지. 이건 설거지였어. 아, 뭔지 이거 보조? 아니야, 보조. 아니야, 보조 아니었다. 보조. 아, 설거지였어. 비디오 판독? VCR? VCR 지금 렛츠 겟 잇 해? 보조였어, 솔직히 보조였는데. 보조였어. 보조였는데 설거지 보조였어. 어디가 얼굴이 빨개지나? 팀실은 또 우리 선착순으로 정해가지고. 잔는방이 맨 위에 있어요. 아, 근데 그걸 정해야 돼, 또? 그러니까 너네들은 딱 제일 위층에서 보면 돼. 아니, 근데 이런 집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긴 하다. 무슨, 근데 집보다는 약간 별장 같아. 약간 해리포터 기숙사 같아. 오, 좋은데? 야,
거의 뭐 호텔인데 좋은 호텔? 야, 얘 짐 둔 거 봐, 씨. 정재현 씨. 아, 나 솔직히 우리 다 같이 자고 싶은데. 나는 혼자 자고 싶어. 아, 나는 솔직히 난 유타랑 자고 싶어. 에이? 뭐야? 아니 심쿵. 진짜 귀여워. 왜? 와, 와, 이건 뭐야? 진짜 귀여워. 어, 이거 타요잖아, 타요. 타요. 실패. 그거 먹으면 인정. 아, 그거 아직 실패 안 했어. 그거 먹으면 인정. 잠깐만, 비켜 이거. 뭐야? 여긴 더 좋아. 아, 여기 1박 하기가 너무 아깝다. 와! 태호아, 여기 여기다. 반신욕 하는 거죠? 반신욕 할 수 있어. 야, 이 방은 텐트야. 와! 와, 복불복이다. 아, 아, 뭐야? 진짜로. 그래서 이 얘기 한 거야? 아, 근데 텔령이 내가 봤을 때 텔령이 여기 있어야 되네. 테일스짐. 그래. 아니, 나는 이런 방에서 다 같이 자고 싶었단 말이야. 어, 너무 좋아. 아, 형, 아, 난 여기도 좋아. 일단 좀 눕자요. 아니, 나쁘지 않은데. 그러니까 나쁘진 않은데. 잠깐만, 여기 이거를 밖에다 내놓고 자면 좋겠다. 아, 그렇지. 별 보면서 뭔 느낌인지 알지? 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어, 비가 온, 아, 좋아. 비가 좋네. 네가 좀 이상한데? 형, 그거 속으로 말하라고. 팀키어 하지 말라고. 이게 마이크 때문인가? 아, 이것 때문에 그러네. 이게 너무 쪼이네. 금성군 선생 폐지됐다는 소문. 지금 여기가 2층인 거지? 다 같이 위층에서 자고 싶어. 오, 오, 오. 아, 진짜로? 지금 방이 너무 좋아. 이러면 재미가 없어. 난 솔직히 다 같이 자고 싶어. 나는 혼자 잘 거니까 너희들 같이 저기 올라가서 자고. 나 형이랑 잘게. 이거야? 삼겹살? 찌기랑 밥은 다 되어 있어. 이거 데우기만 하면 돼. 태일이 형! 나랑 루미큐브 뜨자. 여기다가 돼지고기 굽고 그 기름으로 김치볶음밥이랑 고개. 김치 구우면 될 것 같은데? 가자. 찢어줄게. 나도 찢고 싶어. 아, 또 요리하면서 제로콕은 필요지? 야, 애들 라면 안 먹는데? 이따 밤에 먹을까? 색깔이 다르려면 666. 숫자가 똑같아야 돼. 근데 처음에 내려놓을 때는 32 이상이 돼야 된다, 이거지. 32 이상이에요? 어떤 말이야? Let's say you have a 12, you have another 12, and then you have another 12. That's more than 30. 아, 12 파티네. 아, 보지 마. 야, 차이, 안 봐. 안 봐. 왜 이래. 근데 나보다 못해. 귀여워, 귀여워. 자, 자니 선수 하나 가져갑니다. 자, 마크 선수도 바로 가져가는데요. 자, 신중하게 고민 중이죠. 괜찮아. 네, 제가 하고 있어요, 지금. 애들 밥 돌려도 될 것 같은데? 얍. 얘는 뭔데? 얘는? 조커. 뭐가 좋은 거야? 그러면? 이건 어디나 부실 수 있는 거지. 오, 나이스. I got it. 좋아. 아니 지금 그 소리 나. 이거 칼로 하면은 바삭 바삭. 어. 맞지? 와, 레전드. 형 이러면 원래 쫓겨나. 그지. 여러분 이제 밥 먹을 준비하세요. 네. 밥 먹자. 와, 뭐야? 와, 명란젓? Yes. 대박인데? 와, 진짜 설거지 리스펙트 할게 오늘. 와, 진수성찬인데 생각보다? 거기 루미큐브 안 하시는 분들 와서 이것 좀 세팅해주세요. 아니 그럼 이거 오, 잘 구웠다. 맛만 보자. 나도 한 입만요. 어, 진짜 바삭바삭해. 와, 괜찮아? 고기 왔다. 돼지고기 32인분이요. 와, 진짜 뭔가 맛있어 보인다. 젓가락 젓가락 32인분이요. 아, 와. 자, 먹읍시다, 여러분. 아, 나 한 번에 다 갈 수 있었는데. 아. 기다리고 있었지. 잘 먹겠습니다. 형, 잘 먹을게요. 맛있게 드십시오. 형도 빨리 잘 와. 먹을게. 와, 껍데기 샀네. 어때, 껍데기? 먹어보려고. 야, 잘 구웠는데? 오이고추. 이거 오이고추 하나도 안 매워. 오이고추 너무 작은 거 아니야? 형, 태형이 형. 어? 그냥 대충 하고 와서 먹어, 형도. 오늘 진짜 하루 종일 한 끼도 안 먹었어, 첫 끼. 야, 근데 우리 진짜 오랜만이 아니야? 이렇게 먹는 거. 다 같이 먹는 거 오랜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서 먹는 거. 오랜만이잖아. 귀엽다. 형, 진짜 귀엽다. 진짜 귀엽다.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인가. 태형아, 빨리 와. 아, 이거, 이것만 굽고. 형. 너 조이콕 맞았지? 예. 또 콜라 필요하신 분? 또 저러네. 왜? 콜라 좋아. 하나, 두 개나 먹어. 나 두 개 먹어야 돼. 얘 근데 원래 두 개 먹어. 나 힘들어. 자, 콜라 있으신 분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배사는
마태형 문태일 선생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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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부대찌개는 왜 이렇게 맛있을까? 그러면 김치찌개야, 된장찌개, 부대찌개야. 부대찌개지? 비지찌개야. 아, 비지찌개 괜찮다. 비지찌개 맛있지. 잠깐 아직 먹지 마요, 고기. 왜? 잠깐 아직 기다려. 지금 먹어도 되지. 아니야, 잠깐만. 잘 먹겠습니다. 해찬이가 먹지 말라 하면 괜히 더 먹고 싶은 거 알아? 그러니까. 오케이, 이제 먹으면 돼요. 오, 땡큐. 이미 먹었어. 왜요? 형. 형. 불편하다. 오. 오, 두 번. 와, 두 번씩. 끝까지 였어. 진짜로? 오늘 뭐 해, 우리? 그 저번처럼 그냥 노래방만 하면 돼. 근데 마크가 못 하면 이제 할 가치가 없어. 아, 그때는 아쉬워. 그땐 베를이었잖아. 마크를 이겨라였잖아. 그래 가지고 오래 한 거지. 껍데기 아깝다. 이거 그냥 밖에 더 가지고 말려서 껍데기 말랭이. 아, 태용이 형 뭐 요리를 하나 보네. 그지? 아니야, 나 그냥 고기만 구웠어. 볶음밥. 아, 형, 우리 감동시켜 주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러지 마요. 케이크 준비하고 있죠. 케이크 어? 준비하고 있죠.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진짜로. 케이크에서 이게 돈 이거 뽑는 거. 근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야, 근데 김치볶음밥도 있는데. 어, 먹자. 어, 뭐 김치볶음밥 한 거예요? 아. 와. 근데 진짜 만약에 마크 목 상태 괜찮고 노래방 했으면은 진짜 다 한 4시까지 잠 못 자요. 만약에 노래방 한다? 나 옥상에서 잘까. 괜찮아. 자다 오면 아직도 하고 있을 거야. 얘 힘들었는데 마지막 엔딩 하려고. 아니, 안 그래도 나랑 진짜 태일 형이랑 끝까지 싸웠어. 진짜 끝까지 싸. 다이아몬드 스틸 밟으면서 했어, 얘 그때. 그러니까 빌보드에 있는 곡들 다 했다고 보면 되지. 마크 오늘 안 부른다고 하는데 피치 스틀면은 바로 해. 아, 진짜 그게 너무 고통스럽다, 진짜. 부르고 싶어. 엄마 생각난다, 이런 김치찌개 먹으면. 아, 김치찌개 아니야. 김치볶음밥. 형 거짓말 하려고 하니까 틀리잖아. 틀리잖아. 근데 진짜 진지하게 우리 설거지 무슨 게임이에요? 저거 해정왕 하자. 아니면 젠가? 어? 젠가 괜찮다. 아, 끝말잇기 하자, 끝말잇기. 야, 조심해. 우리 외국인이야. 아, 맞다. 까먹지 마. 우리 외국인인 거 까먹지 말라고. 형, 나 근데 진짜 나 고기보다 이게 더 맛있어. 네 취향이야? 진짜로. 다행이다. 마크 생각하면서 만들었어. 거짓말 같은. 뭐야? 거짓말 같은데? 이런 거 어때, 이런 거? 진짜 힘들게 이거 밥 많이 먹었으니까 1층부터 3층까지 뛰어 올라가가지고 초수로 재는 거야. 아니야. 괜찮지? 재밌겠다. 아, 초수로 재가지고 나는 괜찮아. 제일 못한 사람이 설거지를 하는 거지. 아, 나 그럼 진짜. 야, 솔직히 재미 인정. 나 양말 개난, 벗어 이씨. 야, 솔직히 인정. 나 그럼 재난 부실 수도 있어. 한 명은 일단 젠가로 뽑아보자. 젠가가 너무 스릴 있을 거야. 아, 그냥 젠가? 일단 젠가를 하려면은 이 테이블이 깨끗해져야 되잖아. 이거 치우는 거 먼저 뽑자. 이거 치우는 거 가위바위보. 어, 그래. 아, 가위바위보 싫어. 가위바위보 싫어. 안 내면 치는 거. 아, 싫어. 뽀로로로로로. 뽀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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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그러면은 이거 치우는 거 플러스 여기 밑에 흘린 거 이런 거 다 닦는 거까지? 그걸 어떻게 할지를 지금 게임으로 이거를 누가 시작할지 게임 먼저 하자. 또 어떤 게임 할지 다시 게임 먼저 하자. 그래, 누가 어떤 색깔을 쓰는지도. 침묵의 369 할까? 아, 오, 괜찮은데? 이거 007빵 그거 아니야? 그래. 어, 아니 007빵 하자. 말해도 웃어도 탈락이에요. 오케이. 웃어도? 웃어도 탈락이에요. 바로 고. 바로 고. 잠깐만 이거 이 게임 하면 안 돼. 여기서 하잖아? 자, 배영이 찍은 말씀하신다. 것처럼 보인다니까? 어? 배영이 찍은 것처럼 보인다니까? 표정 봐. 나 태일이 형 치우는 거 2년 만에 본 거. 나 연습 때 이후로 처음 보는 거야. 나 진짜 이거 치우고 우리 젠가 한 번만 진짜 해볼까? 아, 진짜 정말 하고 싶은 거. 그래. 진짜 스릴 있을 거라고. 귀여워. 나 믿어. 재현아 그러면 젠가 빨리 갖고 와. 아, 알았어. 아, 진짜 너무 귀엽다. 젠가를 여기다 세팅하자. 바닥? 여기다가? 근데 이게 수평이 안 맞아, 이거. 여기다. 오케이, 오케이. 형, 이거 좀 닦아줘. 닦을게, 닦아야지. 형, 근데 방송할 때 등은 보이면 안 되는데. 등은 보이면 안 돼? 어, 등 안 보이고 닦아줘. 아, 이거는. 아, 정아, 적당해라. 진짜 형 너무한다, 진짜. 아, 형한테 진짜. 제가 이거 남은 건 제가 치울게요. 먹은 거 다. 형, 이런 건 막내가 치우는 거예요. 저 막내가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빠르다. 노력자. 빠르다. 형들 다 버리실 거 없으세요? 여기 있어.
같이 버리고 오면 돼. 그럼 접시만 주고 다시 가면 되겠네. 게임은 한 손으로만 해야 되고요. 한번 만지면은 그거 뽑기. 그러면은 내가 리더니까 내가 먼저 할게. 내가 봤을 때 그냥 그 해적 게임으로 정할까? 침묵의 007 빵에 가위바위보에서 1, 2, 3, 4, 5, 6, 7, 8, 9도 정하자. 아 진부해. 뭐야? 뭐, 아니야 근데 내가 하는 거에 막 리액션이 왜 이래. 자진으로 정하자. 자진. 이렇게 하면 자진으로. 태일이 형 방금 치웠으니까 태일이 형이 그냥 정해. 아 그래? 어. 왼쪽으로. 오케이. 오케이. 왼쪽으로 할 거야 왼쪽으로 할 거야? 왼쪽으로 왼쪽. 이쪽이는 그거 돼? 다른 거 건데? 바로 가야지. 와 불안해.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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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것 같아. 우와. 해찬 너만 믿는다. 네 형. 형은 해찬이 언제나 믿고 있어. 하이. 진짜로? 예스가 진짜 다른 거 만지면 안 된다니까. 잘 봐야 돼. 다른 거 만지면 진짜로? 안 된다. 방금 이 건물의 코어를 건드렸어. 괜찮아. 카메라 야, 등 이거를 건드. 카메라 등 들지 마. 와이어 와이어 가져. 진짜. 아, 진짜. 어떻게 이러지? 와! 일단 내 차례까지는 안 와 이거. 아요. 재밌네 재현아. 재밌지. 형 등지면 안 돼요. 형 얼굴 각도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얼른 다 뽑으실게요. 어, 두 손 쳤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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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네. 아, 아이고. 아버지가 굶주 가거든. 그래서 다 이런 거 딱 딱 보면 알아. 그거야? 띵. 오케이, 그거야. 빨리 이거 한 바퀴 돌아도 돼? 아, 돌려도 돼. 신개념이다. 아이고. 삭. 오. 그렇지, 그렇지. 됐어, 됐어, 됐어. 와!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무너질 것 같아. 됐네. 됐다, 안 떨어져. 됐어, 됐어. 와. 형 34 해버려. 아니야, 34. 아, 시끄러봐. 알았어, 시끄러볼게. 시끄러봐. 아, 그러니까 마크를 죽일 거면 비율을 좀 안 맞춰야지. 5대 5가 아니라 7대 3. 이렇게 주는데. 어, 시끄러봐. 7대 3. 시끄러봐. 이거 떨려. 의외의 난관. 뭐야, 왜 이렇게 떨어? 형아, 맞지? 맞지? 쟨가 재밌다니까? 너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니? 저 우영이다! 저 우영이다! 아, 난 아니다, 이제. 와. 아, 어, 근데 그냥 흔들리기만 할 수 있어. 아, 가를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됐어. 와. 우와! 아, 그냥 설거지는 김정훈! 근데 잠깐만요, 한 명이에요? 네. 네. 한 명, 근데 너무. 우리 그렇게 말했었는데. 좀 슬프지만 어쩔 수 없어. 나 오늘 기준으로 하자. 좋아! 준비, 하나, 둘, 빨리 찍어. 시절에. 백점.